마지막으로 돌려주고 올게요. 뭐 거의 폭탄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장 스탠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작게 왔어요. 아마 조립하는 건가 봐요. 지금 열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제가 설치할 곳에 직접 가져다 놓고 조립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화이트 색상으로 샀고요. 이 각도 조절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방 불을 껐는데 이 정도예요. 되게 밝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는 다이어리를 좀 꾸준하게 써보려고 이렇게 새로 장만을 했어요. 제가 산 다이어리는 오브젝트에서 산 다이어리고요. 이때까지는 날짜가 써있고 날짜별로 할 일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써왔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색다르게 제가 기록하고 싶은 일들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보고 싶어가지고 무지 다이어리를 샀어요. 이게 본 다이어리고요. 이거는 우레탄으로 만든 겉표지입니다. 이거를 한번 닦아서 여기에 껴줄게요. 여기에는 오브젝트라는 마크가 붙여져 있는 작은 스티커들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하얀
민자 형태의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월간 계획표는 쓸수 있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흰색 속지가 나옵니다. 이 뒤는 그냥 정말 무지죠? 여기 앞에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아직 잘 몰라서 놔두고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컨셉을 잡고 꾸며보려고요. 커버를 씌웠더니 맨들맨들해졌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꾸밀 만한 스티커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텐바이텐에서 좀 많이 사왔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데코 스티커고요. 이거 너무 귀엽죠? 여기 있는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예전에 사뒀던 거예요. 벌써 1월이 됐는데, 이제서야 다이어리를 쓰게 되네요. 한번 조금 둘러보고, 이번 연도 위시리스트 같은 거 작성해 볼게요.
그런 땅이 분명히 있어요.